갈비 먹고 이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가지고 한번 맛 좀 보려고 한번 왔어요. 근처는 산인데다 날씨가 엄청 덥네. 한국 사람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커피 맛으로 먹기보다는 이 분위기로 마시거든요. 분위기로. 그래서 일단 한번 뭐 분위기 좋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동생이 주문하고 한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도 자리가 있다니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2층인데 엄청 맛있어. 햇빛을 워낙 좋아하지 않는 한국인으로서는 별로지만 뭐 나름대로 운치 있네요. 운치 있어서 여기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데? 좋지. 어우 좋네요 여기. 저같이 서울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데 나오는 것 자체가 힐링이에요. 힐링. 뭐 다들 이런 마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주말만 되면은 고속도로가 엄청 막혀요. 다 이런데 오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가는 스타일. 그래도 무조건 나가는 스타일이 대부분이고요. 보시죠. 뻥 뚫려주게 합니다. 저쪽 뒤에는 호수도 있어요. 호수. 네, 호수도 있고. 네. 뭐 이 커피숍 옆에는 그냥 일반 하우스들이고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들. 집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집. 저희는 지금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뭐 아메리카노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에스프레소에다가 그냥 찬물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메리카노, 그 미국 사람들이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부르는 커피 내용이고요. 한국에서는 아메리카노가 되게 인기 있어요. 한국 사람들 더운 거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차가운 커피. 독일에서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죠. 아메리카노를 거의 다 마셨어요. 제가 아메리카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 아메리카노 진짜 맛있대요. 저는 자연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빨리 자연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엄청납니다. 동생이 오길 잘했냐고 계속 물어보네요. 예, 오길 잘했다고. 땡큐. 네, 산과 하늘, 바람, 커피, 물. 다 있잖아. 산과 바람.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요. 어쨌든 여기 괜찮았고 아메리카노가 되게 맛있었어요. 일단 사람들도 안 많고, 원래 평상시에는 많다고 하는데 오늘 별로 안 많고 바람도 불고 아무튼 완벽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까지 치아오.